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미스마일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청년들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뜻입니다. 네. 한 분, 아멘. 네. 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할 때는 서로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분 좋아집니다. 할 때는 한명 아멘 했습니다. 같은 뜻인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나를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세요? 네. 막 기분 나쁜 일이 있다가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거나 여러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7억이 있습니다. 네, 70억 인구 중에 7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네, 뭐 공부 잘하기로 10% 이러면 감동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돈잘 벌기로 10% 이러면 감동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 인구 중에서 10%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네. 일단 믿었으면 그10%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10%도 어떤 10%냐면,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한 달에 교회를 두번 가면 그10% 안에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기만 하십니까? 읽기도 하시죠? 보통 뿐이 아닙니다. 난 읽는다. 이것도 난 매일 읽는다. 진짜 보통 뿐이 아닙니다. 자려고 누웠더니 오늘 한 절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오늘 성경 안 읽고 하루가 지났네. 그거 때문에 정죄감에 시달린다. 보통 뿐이 아닙니다. 네. 한 달에 교회 두 번만 오십니까? 네. 네번 오시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주중에 올 때도 있죠. 네, 이제 뭐 새벽 기도에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 하니까 좀 새벽 기도에도 나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죠. 보통 뿐이 아닙니다. 네, 보통 뿐이 아니에요. 아유, 성교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주일날 오긴 오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설교 말씀 못 듣고 잠만 잤습니다. 전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는데도 매주 온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여기서 자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고 있는 사람, 설교 중에 자고 있는 사람 절대 깨우시지 않습니다. 천사들 불러서 얘기하실 거예요. 쟤를 봐라. 꼭 쟤는 편한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잔다. 기특하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중요한 일을 할수 있어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몰라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만큼 큰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큰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큼 큰 꿈이 없으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요즘에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자꾸 짜증날까? 왜 답답할까?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큼 큰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큼 큰 비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꿈을 꾸는 순간, 그 비전을 갖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우, 성기사님,
저는요 하나님만큼 큰 꿈이 있어요. 제가요 이 일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려고요. 그런 건 큰 꿈이 아니에요. 그건 조잡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큰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신들 봐보세요. 세상 어떤 신도 이렇게 말해준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 신은요 진짜 큰 신이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신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에 비하면 벌레만 또 못한 존재야. 벌레만 또 못한 존재. 너와 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기억해. 이게 그 신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크고 위대한 신이고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고 이 땅에 살고 이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 못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내 앞에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 엎어져라. 이게 알라신의 주장이에요. 알라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무슬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무슬림들 주변에 혹시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알라신이 오늘 뭐 했는지 아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이슬람의 천국에 가봐도 알라신이 없어요. 알라신이 없어.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죽어서 다 천국 가면 거기 천국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분위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어디입니까? 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슬람의 천국에는 알라신이 없어요. 왜? 아무도 알라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 있습니까? 달력에 빨간 날이에요. 아, 오랜만에 놀 수 있어. 친구들 집에 다 불러가지고 놀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버지도 놀고 계셔. 그럼 노는 날이 아니죠.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노는 날이 되겠습니까? 무슬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노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없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신을 보세요. 부처가 언제 자기의 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비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위대해졌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위대해졌으니까 너도 네 스스로 위대해지라고. 그래서 흰 벽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한 15년 벽을 보고 있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아무도 위대한 꿈을 나눠주고 함께 꿈꾸자고 얘기한 신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가진 뜻이, 너를 향한 처음부터 가진 뜻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나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꾸고 계셨어요. 그 꿈은 뭡니까? 하나님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처음부터 꿈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속인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별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 만나면은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엄청 짜증나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얘기해요.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줄까?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돌일까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진짜 짜증나죠? 서울대학교에서 꼴등할지 몰라도 그래도 서울대학교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 못한다고 말하면 서울대학 근처도 못 간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면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덜 똑똑한 사람들 위해서 살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왜? 똑똑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미국 동부에 보스턴이라는 도시 있어요. 거기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도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래요. 뭐라고? 저는 왜 이렇게 바볼까요? 보스턴에 가면 무슨 대학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MIT 공대도 있고. 근데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돌릴까요? 오, 이렇게 나쁜 애가 여기도 있네. 아닙니다. 세상이 속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학생한테 묻습니다. 당신 전공이 뭡니까? 아, 저거요? 말씀 못 드립니다. 아, 얘기해 보세요. 전공이 뭔데요? 저요? 영문학과 다니는데 영어 못해요. 잘하냐고는 안 물어봤어요. 뭐 공부하냐고 물어봤지. 근데 영문학과 다니는데 영어 못해요. 수학과 다니는데 수학 못해요. 피아노학과 다니는데 피아노 못 쳐요. 성악과 다니는데 노래 못해요. 왜 못한다는 말을 늘 붙일까요? 세상이 속인 겁니다. 속였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꿈을 꾸고 있는지를 속인 겁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뿐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같이 모여 있으면요,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 위대한 꿈이 뭐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꿈을 나눠주시는 분, 하나님, 비전을 나눠주시는 분, 하나님, 함께 보좌에 앉자고 부르시는 분, 하나님, 또 하나님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언을 하세요. 예언이라는 게 있는 책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 다른 예언서도 있는데요. 다른 예언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과는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성취됐는지가 보이는 예언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예언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예언을 해요. 가까운 예언을 하고 멀리 있는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시고 항상 가까운 일을 먼저 예언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진짜 예언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진짜 더 중요한 더 먼 미래의 예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자라고 말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예언을 하면서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짜예요. 왜? 그 사람 진짜 그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1년 후에 저 남자하고 결혼할 것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꿈도 만약 하나님의 꿈이라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에 맞춘 것은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세상이 저런 걸 좋아하니까, 세상에 이게 인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니까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조잡한 겁니다. 진짜 우리의 꿈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꿈이어야 돼요.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꿈이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거기에 맞는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에 맞는 꿈이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서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살아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살아있다면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자기 삶을 거기에 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만나보세요. 여러분 친구든지 여러분 형제든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만나보세요. 아, 이 사람 살아있구나 느낄 때가 언젠지. 근데 역사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었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건 뭐를 했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계 제국,
모든 세계 제국의 신과 같은 존재 황제가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서 자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세상에 조잡한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대한 꿈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큼 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냐고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탈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언은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믿음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을 알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는 사람은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탄다고 했으면 내가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나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렀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날 안 불렀으면 어떻게든 부른 사람들 축에 끼어서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 하나님 부른 사람이 10명인데 나까지 끼어서 11명 되는 거죠. 그럼 천사들이 인원 점검하면서 하나가 남는데 절대 나는 아닌 것처럼 서 있고,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 그런 거 고민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구원할 사람들을 정해놨습니까? 근데 나는 결국 마지막까지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해놨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절대 걸리지 않고 천국에서 도망다니면서 살 겁니다. 왜요? 천국 가는 길을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걸 포기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 성취합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 다니시니까 다른 설명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그걸 제일 잘 아는 교회가, 잘 아는 교회가 우리 대연성결교회죠? 네, 아멘. 마지막 시대예요.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청년은 마지막 시대에 비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에르미야가, 모세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알았어요.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끝이죠. 세상 사람들은 끝하면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지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아니면 뭐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 땅에 전부 바다로 덮어버리는 거, 아니면 혜성이 날라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뭐 지구가 멸망하는 거,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끝이 아닙니다. 끝은 시작한 분이 다시 오시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끝이 무섭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 거 기다리시죠?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지금. 여러분 성춘향이, 춘향이 아시죠? 춘향이 이몽룡이 언제 오기를 바랬을까요? 목에 칼 차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 변사또가 매일 고문하고 때리고, 언제 이몽룡이 오기를 원했을까요? 당장 오기를 원했겠죠? 춘향이한테 묻습니다. 이몽룡이 언제 왔으면 좋겠을까요? 지금요? 이게 성춘향이죠? 네.
그런데 가서 물었더니, 아니 뭐 온다고 하긴 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올 거 뭐 있냐고. 내가 한양으로 한번 만나러 간다고 얘기하라고.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춘향이가 변산도 하고 잘 지낼 때죠. 그럴 때는 이몽룡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지금이라고 안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잘 지낼 때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지금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언제예요? 세상하고 여러분 마음이 잘 지내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천국 갈 건데 예수님 굳이 오실 거 뭐 있습니까? 올라가서 만나자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하고 똑같은 나이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선교제 청년들 만나서 묻습니다. 시리아에, 요르단에, 팔레스타인에, 예멘에 그런 지하교회 청년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대답해요. 지금요. 지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람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세상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 여러분이 잘 맞추면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들 잘 맞춰주면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뒤에 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뒤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다른 기준, 말씀의 기준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처음부터 하신 계획이에요. 처음 시작하실부터 내가 가리라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당장 오시진 않아. 왜요? 역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취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장난으로 만드신 역사가 아니에요. 만들기 전부터 모든 것 생각하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마음과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을 다 쏟아서 성취하고 싶었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도 알고 싶은 거죠. 그걸 알아야 위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병원을 다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다 만들면 내가 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의대를 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한테 의대를 가라고 했을 거예요. 왜?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만들면 끝이 오니까. 만약 주님이 세계 모든 민족의 학교를 세우고 세계 70억 인구 모두 다 글을 읽는 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선생님 됐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선생님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은 언제 있습니까? 끝은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드신 천국 복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천국 복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십니다.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두 다 선교사가 되세요. 아멘. 선교사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면 걱정하세요. 아유, 전부 다 선교사 되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은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800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대한민국을 떠나면 대한민국에 부흥이 올 겁니다. 뭐 선교사가 다 될 필요도 없어요. 한 여름, 한 겨울 800만 명이 다 단기 선교를 가면 부흥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안 남으면 부흥이 올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안티 기독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없어졌으면,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는 사람 없어졌으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 없어졌으면 이게 제일 소원이에요. 소원대로 해주는 거죠. 우리가 800만 명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마 일주일은 좋아할 겁니다. 뭐 800만 명이 줄었으니까 길도 잘 빠지고 뭐 서울 같은데 길 막히는 일이 없겠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할 겁니다. 우리 없이 한번 살아보라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 없이 살아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선교지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교회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가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다 없어지면요 부흥이 옵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하던가 자기들이 믿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할 겁니다. 안 믿으시네요. 우리 민족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첫 번째 들어온 선교사 들어오는 날 죽였을 때 모든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꿈이 없다고, 저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제일 가난한데 제일 강박하다고. 하나님은 하셔서 150년 만에 5만 개 교회를 세우시고 3만 명 선교사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민족이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의 발전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의 발전이 기준이 아니에요. 경제 발전이 기준이 아니에요. 의학 발전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제도가 합리화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분의 아들로 만드신 그 천국 복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PPT 한번 보실까요?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끝이 오는 겁니다. 네, 통계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계에 2만 4천 개 민족이 있습니다. 2만 4천 개 민족이 있는데 1989년에 처음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예수 믿은 민족이 1만 3천 개,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만천 개였어요. 89년 당시에.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만천 개가 제로가 돼야 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반밖에 못한 거죠. 근데 그 반 차이도 너무 큰 거예요. 만 3천 개 민족 중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있죠? 교회 5만 개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크기의 쿠르드 민족, 미전도 종족인데 3천만이 넘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1989년에 알려진 바 없음. 한쪽에는 교회가 5만 개, 한쪽에는 1200만 명 성도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알려진 바 없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왜 단기 선교 가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너 가면 그 나라 말도 할 줄 모르면서 대한민국에 말 통하고 돈 안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대는 계속하고 안 한 대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안 간 대는 절대 안 가고 안 세운 대는 절대 안 세우고 한 대에서만 계속한 거예요. 소위 프론티어 선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착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하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이 딱 지나니까요 3천 개가 줄고, 그 다음이요 15년 지나니까 5천 개가 줄었어요. 그 다음이요 2006년 되니까 3,600개, 그 다음이요 2008년 되니까 3,300개, 2010년 되니까 1,500개.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20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봤어요. 지난 20년간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흥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요. 지금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예요. 1억 5천만 명. 지난 7년 동안 중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처음 7년 전부터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처음 목표가 뭐냐면 우리는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네, 이것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세계 기록이 7만 명, 8만 명 넘지 못해요. 미국 교회가 세운 거. 그런데 중국 교회는 그 10배가 넘는 100만 명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7년 만에 10만 명을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 중국이에요. 10만 명. 중국 교회는 한번 파송할 때마다 100명씩 보냅니다. 간증도 못하고 선교지 갑니다. 네, 그냥 100명씩 가요. 그래서 예멘, 여러분 예멘 아시죠? 예멘의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아니면 스스로 다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자기 나라 정부가 다 데려가거나. 그러나 중국 선교사는 100명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비자 받기 제일 힘든 나라, 북한만큼 힘든 나라,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중국 사람은 무비자입니다. 중국이 100만 명 선교사 보낼 겁니다. 중국 선교사들은요, 자기가 어디 갈지 정하진 않아요. 선교 헌신만 해요. 리더가 정해져요.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 그럼 그 다음날 그냥 갑니다. 가면서 비행기에서 공부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게 헌신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우리 100만 명 선교사 5대양 6대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남아있는 이슬람권에만 집중합니다. 이슬람에만 100만 명. 100만 명 보내면 그중에 20만 명은 가자마자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80만 명 중에 30만 명은 가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감옥에서 현지어 배우고, 감옥을 교회로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중국 공산당 밑에서 1억 5천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슬람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이게 중국 교회의 비전이에요. 될 것 같죠? 이슬람 선교 전략이 뭐예요? 죽는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중국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중국 교회. 여러분, 인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8천만 명이 있습니다. 8천만 명.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인도입니다. 8만 3천 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2월 16일 17일 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랍 에미레이트라는 나라 수도 아부다비에서 스테디움 집회를 했어요. 그 스테디움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이슬람 국가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어떻게 스테디움 집회를 하는데 꽉 차게 모일 수가 있어요? 모인 사람 다 누굽니까? 인도 사람들이에요. 아랍 에미레이트는 755만 명의 인구인데 그중에 70%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아랍 에미레이트 전체 노동력의 40%가 인도 사람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하고 싶다는 거 절대 막지 못해요. 그들이 뭘 하길 원해요? 부흥 집회를 원한다고요. 어디서요? 아랍에미리트에서요. 스테디움에서요. 그래서 꽉 차게 모였습니다. 이틀간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슬람은 무너지고 아라비아 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마침내 끝이 온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거신 겁니다. 지난 10년간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나라 1위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에요. 2위가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지난 10년간 복음주의 인구 증가율 20%, 17%.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이 5년 전부터 법을 만들었어요. 개종하면 사형이야. 여러분, 이란에 그 법이 없었습니다. 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다 믿게 생겼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탈레반이 하는 일이 기독교인 사냥하러 다녀. 잡으면요, 기독교인인 거 밝혀지고 잡잖아요. 반드시 칼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보내요. 왜? 모든 기독교인들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라고. 탈레반이 옛날에 이런 일 안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없었으니까. 지금은 합니다. 왜?
안 그랬다간 다 믿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 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이슬람 그대로 적용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가면 가장 반이슬람 감정이 강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2005년에 가서 아프간 경찰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경찰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야,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아프가니스탄엔 이슬람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이슬람 센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데. 우리 이슬람 싫어해. 너도 한번 이슬람 믿고 살아봐. 그랬다니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만 무슬림들 중에서 유일하게 천국 가길 싫어해요. 왜? 천국 가면 탈레반이 있으니까. 이슬람의 천국에는 탈레반이 있어요. 탈레반하고 여기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5살짜리인데요.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배고프니까 탈레반한테 걸렸어요. 바로 잡아다가 운동장에다 눕혀놓고 팔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 팔 위로 트럭이 지나갑니다. 왜? 도둑질한 사람은 팔 자르는 거예요. 몇 살부터 자르란 말은 없어요. 자르는 거예요. 자기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같이 삽니다. 보냈어요. 남편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코가 없어. 왜? 옆집 남자 지나가는데 눈을 마주쳤다는 거지. 시아버지가 가서 코를 잘라버려요. 여러분이 이슬람 신자라도요, 절대 좋아할 수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세요. 광장 한복판에 타일이 있고 타일에서 분수가 나오는데 그 타일 위에서 도둑질한 사람 손을 자릅니다. 피는 분수가 알아서 치워주고. 그런 광장이 여러분 이 대연동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집값 다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누가 여기서 삽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제대로 적용된 나라들은 다 이슬람, 반이슬람 감정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 이란에, 아프가니스탄에 저런 부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일신 사상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 건 세 개밖에 없거든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싫죠. 유대교는 이스라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꾸란에 보니까 예수님 좋은 얘기는 다 나와 있어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좋게 써놓은 게 꾸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빼고. 그 예수님 알고 있죠? 그날 밤부터 꿈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믿고 싶은 마음에 성경책 구하러 다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부흥은 사회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20년 동안 진행돼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 명인지 600만 명인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 터키에 가시면 동부에 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쿠르드 민족 사는데 쿠르드족, 이란 민족, 아프간 민족, 타직 민족 다 메데 바사의 후손이에요. 페르시아계 민족이에요. 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제가 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선교사인데 선교하러 선교하겠다고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현지인이 와서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이란 사람이라고. 이란 사람들이 터키 동부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거기 교회가 이란 교회가 있어요. 얼마 지나서 아프간 사람 만났어요. 자기에게 복음 전하더래요. 그 아프간 교회도 터키에 있어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대륙이에요. 30%. 남미는 복음화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17%. 파키스탄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2천만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어요. 파키스탄의 그 서부에 가면은 탈레반 동네가 있는데 파키스탄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탈레반이 늘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돈 갖다 주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잡아갑니다. 머리를 다 밀어요. 정기 고문을 하고 예수 믿지 말라. 교회를 문 닫아라. 죽기 직전에 풀어주고. 계속하면 또 잡아다가 머리 밀고 죽기 직전에 풀어주고. 그럼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머리가 좀 길면 이제 잡혀갈 때가 됐구나. 또 잡혀가고. 그러면 되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그대로예요. 병자들이 치유 안 받고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슬람 동네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슬람 청년인데 죽은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살아나버렸어요. 그럼 무슬림들은 죽으면 코에다가 솜 다 박고 귀에다 솜 다 박고 입에다 솜 다 넣고 그게 장례 절차입니다. 그렇게 솜 다 박은 애를
눕혀놨는데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살아나 버렸다니까. 하면서 이게 빼고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는 뭐 무슬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가 다시 왔어요. 보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실신한 거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두들겨 팼죠. 그러면 실신한 애를 입을 다 틀어막고 코를 다 틀어막았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막 이 가정이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맘이 이슬람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너 진짜 죽었다 살아났냐? 너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냐? 네, 저는 진짜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날 이슬람 특공대가 와서 그 가정을 다 잡아갔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사람 기도해서 살려놨더니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나사로 살려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왜?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 순진하지 않아요. 전쟁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도 복음. 그래서 파키스탄에 2천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인도네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 2,500만 명. 그 나라에서 다 이슬람권으로 선교사 나갑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 큰 나라 카자흐스탄, 세계에서 제일 힘든 선교지 중에 하나였어요. 15년 전에. 지금은요 체첸으로 선교사 보냅니다. 카자흐 현지 형제들이 체첸 가서 복음 전하면요 2주 만에 교회를 개척해요. 우린 2년 걸리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 보내요. 세계 힘든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엄청난 붕이 있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말도 못하는 붕이 있죠.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 보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온몸으로요.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가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유럽에도. 가보세요. 목사님들 전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교회에서 유럽을 살리고 있어요. 유럽을 살리고 있어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막 동성애일 때는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미국 교회 무너지지 않아. 왜? 한인 교회가 그걸 막거든요. 세계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어요. 단 한 가지를 위해서. 뭡니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지막 한민족의 복음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오실 왕을 만나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살아있는 자가 되세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 꿈을 꿔야 산 자입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 꿈을 꾸고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어요. 세상의 상태가 어떠든지 관계없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성취할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테니까. 여러분 학교 왜 다닙니까? 학생들 있죠? 학교 왜 다녀요? 사람들은 학교 왜 다닙니까? 공부하러 다니죠? 우리는 공부하러 안 다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다닙니다. 모르셨구나. 여러분의 본분이 뭡니까? 학생의 본분이 뭐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죠. 애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인 줄로.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있죠? 회사 왜 다닙니까? 세상 사람들 왜 다니죠? 돈 벌러 다니죠? 우리는요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위장 취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선교학적인 용어로 전문인 선교다 이럽니다. 전문인 선교가 뭡니까? 위장 취업 이런 겁니다. 위장 취업이 전문인 선교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10배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죽도록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들을 죽여가면서 하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같이 일하려면요 비슷한 수준 돼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열심히 수업 들어가야 돼. 절대 수업 안 들어가고 어디서 퍼자면 절대 안 돼. 열심히 수업 들어가. 왜? 전도해야 되니까. 공부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수업에 교수님 말하는 거는 잘 들을 필요 없어요. 앉아 있어야 돼. 앉아 있어. 앉아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저 교수님 저렇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모르는데. 불쌍히 여기 서서. 그 눈빛으로, 그런 눈빛으로 교수님 계속 쳐다봐. 교수님 수업이 안 되거든요. 끝나고 너 나도 만나자. 너 나를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 네?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사는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떤 유명한 우리 기독교 대학교 안에서는 몇 주 전에 회의가 열렸어요. 교목식 주최로 회의. 전도 금지. 노방전도 금지 학칙을 만들자. 그리고 이 학칙을 어길 때는 퇴학. 이런 회의를 교목실 주제로 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 가서 난리 쳤죠. 절대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전도 구역을 만들자. 구역? 전도가 무슨 담배 피는 겁니까?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전도하게?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이 소식이 전파돼가지고 어떤 크리스찬 신문에서 말도 안 돼 이랬더니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지.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세상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천국복음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죽일 거랍니다. 세상 안티기독교들이 왜 우리 미워하는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종 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기만 하면 미워하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 착하게만. 왜? 불교 애들도 그냥 착하게 살고 이슬람 애들도 착하게 살고 기독교도 그냥 착하게만 살아. 착하게만 살아요?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가서 2년을 착하게 삶에 그런 말 있어요? 사도바울은 가는 데마다 욕을 먹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전염병! 이게 개역 개정에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염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염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시라고요. 아멘 해야 끝납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라고 가는 데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큼 위대한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는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방법을 쓰세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400년간 종살이한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은 예언하지 않은 말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또 부르신 거예요. 모세 지금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부르셨어요. 왜? 말씀을 성취하려고. 여러분 모세 바로에 가라.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엄청 열심히 들으셔. 뚫어지려고 그러는데.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배혜정 자매님. 네, 배혜정 자매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혜정아, 내가 너를 티베스로 보낸다. 중국으로 가라, 네가. 그래서 중국 주석 후진타오를 만나가지고 티베스를 독립시키라고 해라. 가실래요? 네, 아멘이란 말은 절대 안 하고. 이게 뭐 갑자기 나를 후진타오한테 왜 보내? 중국 일까지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김정은이한테 가라. 그만하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 자매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모세한테 바로에게 가라는 말은요 열 배는 더 지독한 말입니다. 열 배는 더 지독한 말이라고요. 후진타오, 김정은 인간이잖아요. 언젠가 죽을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요 바로는요 신입니다. 신. 모든 세계 사람이 그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제국은요. 여러분 우린 제국을 몰라요. 한반도 사니까 제국 모르지. 서울에서 5시간 차 타고 가보세요. 바다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우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제국이 있어요. 제국. 미국 같은 나라 제국이잖아요. 미국 동부에서 비행기 타고 서부까지 가면요. 6시간 걸려.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6시간 가면 우즈베키스탄 갈 수 있어요. 우리 스케일은요. 여러분 이건 제국의 스케일이 아니야. 우리는 아주 좁은 데 살아가지고. 그런데 제국이 있단 말이에요. 제국.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의 신. 바로.
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인데 다 내보내라고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요? 노예, 돈이요, 노동력 다 빼면요. 돈 다 빼면, 노동력 다 빼면 애굽은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바로가 뭐라고 듣겠어요? 당장 망하세요. 안 그러면 망할 거예요. 이 말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자매님은요, 후진타워하고 안 살아봤잖아요. 네. 근데 모세는 바로하고 40년 살았어요. 이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은 양을 쳤어요. 양 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양하고 한 3개월씩, 양하고 적어도 한 달씩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3개월을 양하고 살아보세요. 양됩니다.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양하고 살았어요. 40년을 양하고.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말을 할지 몰라요. 말을요. 왜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왜? 부인이 또 대단한 여자거든요. 부인이 십보라라고 엄청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가서 얘기하니까 모세하고 같이 애들 데리고 바로 가다가 양피를 안 뱉잖아요. 할례를 안 행했어. 이거 모세가 분명히 옛날부터 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여자가 안 해줘. 근데 하나님이 안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막 죽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잖아요, 자기는. 왜 그런지 자기가 스스로 가서 양피를 베고 그 양피를 남편한테 던지면서 피 남편아 이랬다니까요. 성격 있잖아요. 성격이 있어.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해야 되면 모세 하세요 이럴 텐데. 이 성격 있는 여자하고 살면 남자가 말이 없어지거든요. 40년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어졌어요. 지금 부인 하나도 통지 못해요. 자기 말 듣는 건 양밖에 없어. 근데 지금 갑자기 와서 누구한테 가라고? 바로한테요? 가서 뭐 하라고? 이 망하라고 얘기해야 돼. 망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세요? 물어봤잖아요. 지금 안 나오죠? 뒤에 나오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대답도 안 해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누군지 아세요? 저 누굴까요? 그러니까 또 누군지는 얘기 안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 가는 게.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상황과 형편만 고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는요 공부 못하고 뭐 리더십도 형편없는데 이런 거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 알고 부른 거야.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저는 선교사 되는데 형편없이 능력 없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하는데 너무 영향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알고 부르신 거니까.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하시잖아요? 모세를 이해해가지고 그냥 음성으로만 들리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보이는 모양이 뭡니까? 떨기나무, 불붙은 거. 이 떨기나무가 뭔지 모르니까 또 감동이 없어요. 떨기나무는요, 나무, 이파리, 줄기, 가지 전혀 구분 없고 파릇파릇한 이파리 전혀 보이지 않고 열매를 가끔 여는데 따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뭐 불을 지피려고 해도 금방 꽃이 흘려지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건 나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나무를 왜 만들었을까? 창조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마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만들었어? 그런데 많기는요, 또 엄청 많아요. 흔하지 흔하고 막 굴러다녀요, 바람 불면. 하나님이 그런 나무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무리 불 붙었다고 되겠어요?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백향목처럼 성전의 기둥으로 쓰는 100미터짜리 백향목 불 붙은 걸로. 네? 왕, 나무 중에 왕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 있어요. 그 나무 100미터짜리요. 30층 넘는 높이로. 30층인가? 불 붙은 걸로 딱 나타나서 모세야. 그래야 모세가 갑니다. 됩니다, 이거.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 앞에 후진타워에게 보내겠다고 집 앞에 100m짜리 백항목에 불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한번 기절하고, 기절 깬 다음에는 뭐 119에 신고해야지. 모세가 그날도 양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양 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광야에는 절대로 안 나타나는 백향목이 100m짜리가 불이 붙어가지고 번쩍번쩍 타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버리죠? 도망가버려. 그러면 시나리오가 꼬였어요, 하나님은. 오면은, 와, 신발 벗어라. 할 얘기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망가잖아요? 백향목이 쫓아가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백향목이 모세보다 빠르매. 모세가 기절한지라 백향목이 모세를 깨우면서 신발을 벗어라 할 얘기가 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절대로 백향목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백향목으로 안 나타난다고요. 백향목 쫓아다니면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세상은요 다 백향목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비전이라고 불러요.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죽도록 삽니다. 40살쯤 되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나는 백향목 못 되겠다. 그러면 그때 비전을 바꿉니다. 백향목 옆에 딱 붙어 살아야겠다. 한 50살 되면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 자식을 백향목으로 만들어야겠다.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 왜? 중요한 건 백향목으로 안 나타나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천국 복음?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나타나서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시민은 들으세요. 내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모든 명예를 다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유엔 사무총장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아. 아, 그럼 내가 돼서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 되는 분 있어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못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서 선사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말 절대 안 한다고? 말하는 순간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순진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준다.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준다. 절대 절하면 안 돼요. 절대 절하면 안 돼. 절하는 순간 사탄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세상에 절해버리고 내가 잠깐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안 받습니다. 사탄이 주는 건 안 받는다고요. 내가 유명한 학자가 돼가지고 내가 세계 도서관 책을 다 읽어봤는데 진리는 한 가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학자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백향목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세상이 그렇게 안 하는데도 7억이 예수를 믿고 그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요. 어떻게 해요? 나랑 똑같은 옆집 아줌마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거짓말 찍찍하는 그 아줌마가 어느 날 내 표정을 보고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교회나 한번 가볼래?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고요. 속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훌륭한 기준이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이룬다고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 전도에 미련한 방법, 기도에 미련한 방법, 헌신에 미련한 방법, 믿음에 미련한 방법, 아멘 해야 끝납니다. 소망에 미련한 방법, 그걸로만 이루신다고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미련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청년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룹니다. 만약 여러분 청년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세계는요 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윌리엄 캐리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윌리엄 캐리 아시죠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인도 얘기 들으셨잖아요. 인도교회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직업이 뭡니까? 구두성공이에요. 구두성공. 구두 닦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구두를 고치는데 세계 앞에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구두를 고치는 거죠. 구두를 고치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세계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계가 잘못됐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인도는 하나님 안 만들었습니까? 인도는 왜 찬양을 안 합니까? 왜 인도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왜 인도는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인도 잘못했습니다. 세계가 잘못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 안 보내는 영국교회 잘못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케리가 구두를 고칠 수 있겠어요? 구두를 고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고치고 있지? 그러니까 윌리엄 케리한테 구두를 맡기면 구두가 안 돌아온다니까? 기도하느라고? 그 사람들 가서 컴플레인 했어요. 아, 윌리엄 케리 뭐하고 있어요? 또 세상 고치고 있어요? 당신 구두 쓴 거니까 구두를 고치라고. 세상 고칠 사람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윌리엄 케리를 쓰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같이 섰습니다. 대학교가 뭡니까? 중고등학교 근처도 안 가본 윌리엄 케리.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예요. 왜? 그가 위대한 꿈,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꿨기 때문에. 윌리엄 케리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요? 에스더에게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0살이 넘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와서 너로 큰 민족 이룬다. 다 똑같았어요. 다니엘은 포로, 에스더는 고아.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이제 문턱까지 오셨어요. 마지막 마침표 찍을 사람들을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조잡한 꿈 버려버리세요. 백향목은 꿈이 아니에요. 불타는 떨기나무요. 내가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그 불붙은 떨기나무로 다 같이 모이면은 세상의 어둠을 파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능력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거짓말하는 거 절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꿈을 몰랐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보세요. 오늘부터 믿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함께 꿈을 꾸고 일어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 앞에 작았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산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열방을 붙여주십시오.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